아니, 더운데 어떻게 그러면? 적당히 좀 해, 적당히! 어? 아니, 이거 세탁기 돌리면 되잖아. 아니, 수건하고 속옷은 양 돌면 안 돼서 세탁기 돌리기 애매하단 말이야. 그리고 장마라서 말릴 데도 없어. 내가 그럴 줄 알고 당신을 위해 준비했지. 짠! 이건 뭐야? 좋다. 포송포송. 장마철에 실내 건조기 있으니까 너무 좋다. 진순아, 진신의 입을 건조기에 말리니까 뽀송뽀송하고 진먼지 진드기도 없어서 안 간지러워서 너무 좋지? 네, 우리 달신님들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네, 저희가 그 건조기를 좀 설명하면서 재밌게 꽁트식으로 한번 꾸며봤습니다. 이게 이제 에이플로 할인 건조기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지금 장마철이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반일을 하다 보니까 하루에 샤워를 기본 4번, 5번씩 해요. 그러면 그때보다 이제 수건하고 속옷이 나오거든요. 왜냐면 이제 반팔하고 작업복이나 이런 건 몇 번 쓴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속옷이나 이런 것들은 갈아입을 수밖에 없어요. 완전 땀이 젖으니까. 수건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세탁기 돌리기도 좀 애매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통 욕실에서 손빨래하거나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문제는 비가 오니까 말릴 수가 없어요. 비가 한 3일, 4일 계속 와버리니까 이걸 뒀다가 말릴 수가 없어요. 냄새도 너무 많이 나고 문제는 나중엔 입을 게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건조기가 마침 필요하던 참에 에이플로 쪽에 요청을 해서 저희가 건조기를 리뷰하게 됐습니다. 이 제품이 특장점이 있어요. 저희가 왜 이 제품을 꼭 집어서 리뷰를 해드리냐면 이게 5kg짜리입니다. 여러분들이 보통 소형 건조기 쓰시는 것들은 3kg짜리예요. 근데 그분들 쓰시고 나서 후회하는 게 한결같이 뭐냐면 너무 작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조기를 큰 거 쓸 거면 아예 큰 거 쓰든가 작은 걸 쓸 거면 아예 작은 걸 써야 되는데 이게 3kg 너무 작다는 거예요. 작아도. 그래서 5kg 정도를 써보니까 저희가 한꺼번에 수건도 막 열 몇 장씩 말리고 했잖아요. 속옷하고 간단한 티, 의류 같은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진순이 이불 같은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말리기가 너무너무 간편하고 좋더라고요. 그리고 특히나 요게 이제 그 자외선 살균 기능이 있어서 꼭 젖은 걸 말릴 때 뿐만 아니라 저희 이제 진순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불 같은 걸 항상 소파에 깔아주거든요. 요거를 그냥 마른 상태에서 돌리면 먼지 제거도 되고 제일 좋은 건 강아지들이 진먼지 진드기 되게 약해요. 사람은 강하지만. 왜냐면 얘들은 진먼지 진드기에 노출되면서 살아오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약해요. 그래서 이런 걸 넣어서 건조를 하면 건조도 되면서 먼지도 털어주고 그 다음에 진먼지 진드기 살균까지 되니까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마침 소형이다 보니까 여러분들 싱크대 같은 데 있죠. 싱크대 같은 데 거기에 이 빌트인이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싱크대 같은 걸 혹시 교체 수요가 있으신 분들은 이 제품을 선택하셔서 미리 위치를 잡으신 다음에 후드 쪽에다 덕트까지 딱 연결하시면 여러분들이 아주 그냥 마치 주방에서 누가 설계해 놓은 것처럼 예쁜 그런 건조기를 가지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모양으로 봐도 굉장히 이쁘죠. 약간 그 뭐라고 할까 다랑하니 같은 동그랗게 이렇게 예쁘게 아주 디자인도 미려하게 잘 나왔으니까 건조기 고민하시는 분들은 요 에이플로 한일 건조기 요거 한번 네이버에 검색해 보세요. 저희가 이제 그 밑에 고정 댓글에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클릭해서 한번 쭉 한번 훑어보시고 가격도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이니까 꼭 한번 구매 목록에 놓으시고 고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반려견 있는 분들도 좋지만 아이들 키우시는 분들 아이 전용으로 아이가 노는 장난감이나 이불들 같은 것도 이렇게 간단하게 건조시키면 먼지도 필터링 되고 살균도 되고 너무 좋으니까 꼭 한번 사용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저희 지인 있잖아요. 지인 언니가 얼마 전에 아들이 원룸으로 독립을 했어. 그 아들한테도 이걸 사줬대요. 근데 너무 만족도가 높다 하더라고요. 그렇죠. 1인이 쓰기 너무 좋고 그쵸. 아무래도 여자분이다 보니까 아이분들에 대한 배려가 좀 있냐. 그래. 조금 이렇게 반려견이 많은 집들은 반려견 전용으로 딱 이렇게 따로 구매해서 쓰셔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반려견이나 아이용으로는 이렇게 큰 건조기가 불필요하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또 같이 섞어서 쓰기에는 조금 그럴 수 있으니까 뭐 따로 아예 전용으로 쓰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소형이다 보니까 주방에다가 빌트인으로 넣어서 쓰셔도 되고 다용도실에 세탁기 위에다가 아니면 큰 건조기 있는데 위에 건조기를 얹어서 조그맣게 쓰셔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그 더위가 장난 아닙니다. 무더위에 건강 꼭 유의하시고요. 그 낮에 꼭 운동하신다고 너무 뜨거운 시간에 나가서 운동하시거나 이러지 마시고 꼭 집에서 에어컨 시원하게 틀어놓고 안전하고 건강한 여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